원주입니다. 보통 농촌 체험하면 밭 갈고 벼 심고 이런 일을 상상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산과 물, 나무와 꽃을 벗삼아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농촌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350m의 산골짜기. 계곡을 따라 움집과 야영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옛 화전민 마을을 개조해 만든 농촌 체험장 고라데이 마을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화덕에 가마솥을 올리고 밥짓기에 나서봅니다. 불 피우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풀무지를 하고 나서야 불꽃이 타오릅니다. 나무로 만든 움집에도 들어가 봅니다. 화전민들이 살던 바로 그곳입니다.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신기한 체험도 하니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드넓은 꽃밭에서 꽃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천수국부터 맨드라미의 단장화까지 저마다 독특한 향을 자랑합니다. 정성스레 딴 꽃으로 직접 차를 만들어 봅니다. 입안 가득 차오르는 향기에 근심 걱정이 씻은 듯 날아갑니다. 조금 이색적인 체험이었어요. 주변 분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 농촌 체험마을 고라데이는 4년 연속 으뜸촌으로 꼽혔고 예다원은 농촌 체험 여행지 8선에 선정됐습니다. 다른 농장과의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 검토해서 전국에서 8개의 특색 있는 체험 농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간 2, 3천명 수준이던 고라데이 마을 체험객이 올해는 벌써 4천명 가까이 몰리는 등 농촌 체험마을이 휴식과 치유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죄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한 한규호 전 횡성 군수가 이번엔 불법 취업 혐의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어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한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부패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자신의 군수 재임 시절 업무상 관련을 맺은 횡성의 한 기업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진로교육센터 세움은 오늘 원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무체험 교육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원주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두 곳과 강릉중앙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강의 등을 들었습니다. 세움은 2017년부터 강원도 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